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이번 주 공개되는 미국의 물가 지표를 기다리는 가운데 지난주 급락세를 딛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지수는 전장보다 1.70% 상승한 24,601.2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1.39% 오른 2,656.0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56% 높은 6,981.96에 장을 마감했습니다. 물가 상승 우려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혼란을 겪는 가운데 기대 물가는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진행한 소비자 기대 설문에 따르면 1년 기대 물가 중앙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1%포인트 내린 2.7%를, 3년 기대 물가도 0.1%포인트 하락한 2.8%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소비자는 임금 상승에 대해서 더 낙관했습니다. 임금 상승에 대한 1년 기대 중앙값이 1년 전에 2.67%에서 2.73%로 올랐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국제유가가 소폭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9%대 급락세에서는 일단 벗어난 모습입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3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0.2% 상승한 59달러 29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과도한 하락으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가 글로벌 원유 수요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지만 투자 심리에는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반등에 성공한 미국 뉴욕 증시가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습니다. 영국 런던 증시의 FTSE 100 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19% 상승했고, 독일 프랑크푸르트 증시의 닥스 지수와 프랑스 파리 증시의 CAC 40 지수 역시 각각 1.45%, 1.20% 오름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작합니다. 최은정입니다. 상승 출발한 미국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오늘 일제히 오르면서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었던 가운데 오는 14일로 예정이 돼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를 기다리면서 투자자들이 일부 저가 매수에 나섰다라는 분석인데요. 업종별로는 소재 업종이 2% 이상 가장 크게 올랐고, 여기에 기술과 에너지 업종도 2% 가까이 오르는 등전 업종이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와 코스닥도 역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개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온 것이 상승하는 데 도움이 됐었습니다. 코스피는 0.91% 상승하면서 2,385로 거래를 마쳤고요. 코스닥은 소폭 상승에 그쳤는데 0.08% 오른 843포인트가 어제장 종가였습니다. 자, 다만 설 연휴를 앞둔 가운데 코스피, 코스닥 모두 거래 대금이 준 것이 다소 아쉬웠는데요. 오늘 국내장 움직임 어떨지 증시에 영향을 미칠 국내외 이슈 분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시간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 분석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이고요. 오늘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화상으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상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고점 대비해서는 10%, 지난주에만 5%나 급락했던 미국 뉴욕 증시가 간밤 일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이제 안정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봐도 좋겠습니까? 네, 다들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움에 떤다는 건 아직까지 우리가 강세장에 익숙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과거의 박스권장의 연속 수선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강세장은 여러 번의 조정을 거치면서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흐름들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잠시 잠깐의 강세장이 아니라 정말 대세 강세장에는 그렇습니다. 그때는 조정이 와도 사람들이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죠. 그래서 강세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주의함입니다. 사람들이 시장이 또 오를 테니까 지금 이것은 오히려 살 기회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강세장에서 사람들이 그런 부주의함이 커지고 나면 본격적인 하락이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이번에 정말 그랬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부 좀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기는 했는데 지금 와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 하락하는 건 아니냐라고 걱정하는 이 심리 상태라면 강세장에 우리가 완전히 거주했다라고 심리적으로 거주했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이다. 즉 온전한 강세장을 우리가 맛본 것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여전히 우리의 심리는 박스권 속에 있다라는 것은 이번 하락이 본격적인 하락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즉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완전한 부주의함으로 넘어가는 그 정도에 따라서 그 상승의 폭을 우리가 심리적으로는 가늠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경계감을 갖는다는 것은 시장이 본격적으로 하락 국면으로 진행될 때 있는 그런 심리하고는 조금 다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내용을 살펴봐야 되겠죠. 이번에 아시다시피 금리 급등에 의해서 이런 하락이 촉발이 되어졌는데요. 일단 금리는 2.8%대 중반으로 마감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뭐냐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것을 몰랐던 사람들은 없어요. 근데 금리가 조금 빠르게 오르자, 그리고 또 하나 FOMC의 발언으로 인해서 금리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아니냐는 전망으로 미래에 있을 금리 인상을 땡겨서 지금 반영한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폭락을 한 것이고 폭락의 추가 폭락에는 파생상품의 영향도 좀 있었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 금리 부분에 대해서 내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게 주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금리 인상 때문에 주가 빠진 거라면 금리가 고공 행진한 이후 멈추고 있는 거죠. 지금 상황 2.8%대 중반이니까요. 그럼 여기서 못 올라가야 되는데 시장이 반등했다는 건 뭐냐면 드디어 그래 어차피 금리는 오를 거였고 그게 갑자기 급등한 것 때문에 깜짝 놀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금리는 원래 마저 올라가는 게 맞는 거였어. 라는 것이죠. 그걸 인식했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되돌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고요. 하루 이틀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는 상황은 분명히 맞겠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금리가 오르더라도 완만하게 오르고 그래서 그것이 시장이 내성이 생겨서 대응이 어떤 그 인지가 가능한 상황이면 이제 지난번 같은 변동성은 없겠다라고 1차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합리적입니다. 다음에 하나 더 그러면 정말로 온전한 시장의 안정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를 고민해보면 결국 이번 시장이 상승의 근원적인 배경이 됐던 게 무엇인지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인데 그 근원적 상승의 배경에는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달러 약세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달러 약세가 다시 이어진다라고 시장이 확신을 하게 되면 시장은 다시 예전 같은 상승 흐름으로 완전히 돌아갈 수가 있고 시장 심리는 안정이 되어지겠죠. 자, 그럼 어디에 대한 달러 약세냐?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유로와 그리고 엔화에 대한 달러 약세여야 할 것입니다. 일단 전일과 오늘 새벽에 마감한 환 시장들의 흐름들을 보면은 달러 약세는 진행이 된 것은 맞겠고요. 그러면 한국 입장에서는 온전한 약세는 무엇일까? 달러 약세는 저는 위안화 대비 달러 약세여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는 위안화가 강세로 조금 전환되는 그런 흐름들을 좀 보여주었죠. 그러니까 어제 그 한국 시장 장이 끝나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온전히 위안화 약세가 되어진다면 그때는 진짜 정말로 좀 안심을 하셔도 되겠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죄송합니다. 잘못 말씀드렸죠? 위안화 강세, 달러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가 강세로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 이제는 원래 그동안의 강세장의 주요한 핵심적인 요소였던 달러 약세가 도래했기 때문에 이번 시장 상승이 그대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와 같은 상황이면 과거와 같은 뭐 5%짜리, 4%짜리 충격은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왜 그러냐면 사실 제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그랬습니다. 마지막 한 시간을 남겨놓고 시장이 좀 이상했다. 금리 상승만의 문제라면 금리가 떨어졌을 때 반등해야 되는데 그거 아니었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이게 ETF 때문에 그렇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죠. ETF가 상당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근데 아시다시피 ETF는 지수 복제고 섹터 복제예요. 업종 복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떨어지면 얘들은 어떻게 되나요? 그 지수를 그대로 반영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한 반영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매도 물량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또 매물 출회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ETF가 하락 속도를 더 가속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상승에 있어서도 그런 역할을 하지만 하락에서도 동일한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한국의 코스닥 시장에서도 우리가 좀 경험을 했던 바입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시장이 이렇게 급변동을 가지면 추가 충격을 별로 많이 안 주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안정이 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미국 시장이 안정될 것인지 여부는 이제 근본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처음에는 뭐 주변 상황들 지표들을 봤는데 이제 근본적인 상황, 펀더멘탈, 즉 미국 기업들의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 사실은 이번 하락에 최대 요소는 최대 요인은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즉 비싸졌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냐 핵심인데 이번 계속 올라갈 때 멀티플이 PER 멀티플이 19배예요. 많이 올랐죠? 아주 비싼 수준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과거 미국의 PER 멀티플 평균치는 16배예요. 그러면 이번에 하락으로 어디까지 빠졌냐? 17배 정도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이 빠져서 해소가 됐는데 그래도 좀 비싸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은 이번 사실 상승의 촉매 역할을 하면서 달리게 했던 주요 원인인 법인세 인하, 그리고 환율세 인하 이 부분들이 아직 완전히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워낙 많이 큰 폭의 기업 이익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서 이게 반영이 된다면 멀티플이 조금 평균보다 올라가는 것은 충분히 납득 가능하고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멀티플이 과열을 해소하면서 어느 정도는 펀더멘털만 봐도 그렇게 큰 이제 변동 가능성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한숨을 돌리는 막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미국 시장이 간밤 강세장으로 마감이 됐는데 이제 안정세로 접어드는 것이냐에 대한 의견을 먼저 여쭤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입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1조 5천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 기반 시설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향후 10년 동안 미국의 노후한 인프라를 집중 재건해서 경제를 부흥하겠다라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막대한 재원과 관련해 논란이 있습니다. 내용 봐주시고 시장에 미칠 영향 어떨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시장이 그래서 중요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그 인프라 투자 발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금리가 뭐 폭등세를 보여주진 않았다라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리고 최근까지는 2% 금리는 바로 최근에는 미국 시장이 흔들림과 동시에 금리가 오히려 좀 빠졌어요. 그래서 금리 급등이 없었다는 측면이 이 부분이 금리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부분이 시장의 상승으로 연결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가 이렇게 계속된다는 건 채권 금리 상승이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며칠간 미국의 단기 2년이나 10년물 국채 금리의 그 금리 상황들은 계속해서 모니터 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이렇게 확 뛰게 되면 시장의 변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관찰이 필요한 것은 분명히 맞고요. 근데 저희들의 판단에서는 이게 오늘 왜 이렇게 안 뛰었느냐, 물론 내일 뛸 수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안 뛰었느냐를 살펴보면 발표 내용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미국이 중앙정부가 자기 발권력을 동원해서 채권을 막 찍어내가지고 이 돈을 찍어서 인프라 투자를 할 것이냐? 그거는 조금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지금 GDP 대비 적자 규모가 그 연방정부 기준으로 너무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도 쉽지 않고 발행을 하게 돼도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것들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실제로 얘기 나오는 것은 2천억 달러 이내로 연방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어요. 회자가 되고 있고. 그러면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1조 5천억인데 그거는 재정의 여력이 있는 쪽이 주정부라든가 지방정부는 재정 여력이 좀 있습니다. 이쪽에서 또 뭐 채권을 발행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금을 조달을 할 것이고요. 또 하나 핵심 사항은 뭐냐면 그리고 트럼프가 바라는 그림은 뭐냐면 이번에 법인세 깎아줬잖아요. 왕창 깎아줬어. 35에서 21%로 왕창 깎아줬으니 니들 돈 있지 않냐. 그리고 니들이 사업기회가 열린 거 아니냐. 니들 돈으로 해라. 민간 자본으로. 그러니까 그 프라이빗 그 퍼블릭 자금이라고 해서 PPP 자금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금으로 해라라고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그 트럼프의 사업가적인 기질이 또 드러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 인프라 투자는 사실 상당 부분 1조 5천억에서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나 그 행정부 쪽에서의 진행이 아니고 그 지방 정부와 그리고 민간 기업을 통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상승률이 제한적으로 끝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1조 5천억 물론 10년에 걸쳐서 하는 것이지만 1조 5천억이라면 충분히 미국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제어가 되는 것인데요. 물론 뭐 하루 이틀 더 봐야 확인이 되겠습니다만 현재 상황이라면 인프라 투자는 그런 식으로 민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프라 투자로 인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 즉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요인은 우리가 그 걱정하는 것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게 일단 하나, 그거 하나고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역시나 산업재들이 좋아지겠죠. 굴삭기 더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미 중국의 굴삭기 업체, 그리고 미국의 굴삭기 업체, 한국에서도 굴삭기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이런 산업재, 그리고 또 인프라 투자는 뭐가 필요할까요? 철강이나 비철금속 많이 필요하겠죠. 이런 쪽으로 주가가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건설 업체까지도 좋아질 수는 있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쪽으로 연결해서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계획은 또 채권금리 상승의 요인이지만 오늘 시장에는 제한적인 이슈에 그쳤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인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무역 거래국들의 불공정한 대미 흑자를 바로 잡는다라는 차원에서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게 뭔지 어떤 내용인지 좀 봐주십시오. 아,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트럼프 하는 얘기는 우리 입장에서 좀 가려드려야 되는데 대통령이 너무 말을 많이 하죠. 뭐 텔레비전 앞에 11시간 있고 트위터를 하기 위한 대통령이다라고까지 혹평이 나오고 있는데 정말 이것은 그 자국 내 국민들의 인기를 그 끌기 위해서 정말 연예인적인 발언일 뿐이에요. 실제로 그 호혜세를 또 여기서 구하겠다. 우리 FT 한국 기준으로 FT 자유무역 협정이 이렇게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또 뭘 하겠다? 되게 웃기는 얘기인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고 협정을 다 깨고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인데 그럼 뭐 미국은 우리한테 뭐 수출하는 게 없나요? 그런 건 아니고 또 한국이 예를 들어 제일 많이 수출한 건 뭔가요? 뭐 반도체 같은 건데 그게 뭐 우리가 필요해서 수출하는 거예요? 자국 내에서 필요한 것들 상당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죠. 실제로 또 그리고 미국 자국민들이 사실 중국산 제품이 없고 한국산 제품이 없으면 미국산 제품으로 가려면 월등히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제품을 살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런 자유무역 협정의 최대 수혜자는 미국의 서민층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층들의 직장을 잃은 것은 너희들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야말로 수사, 레토릭이에요.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자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내서 자국민들의 지지를 등이었고 정권을 유지하고 싶은 대통령의 의도가 다분히 반영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못 사는 이유가 뭔가 누군가 원망을 해야지 심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치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용해 먹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나쁜 수사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이나 이런 타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는 자기의 인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도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드는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적으로 측면을 보면 별로 좋은 대통령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어찌되었거나 이것
것들이 실제로 구체화되기에는 만만치는 않은데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즉 자국 보호주의가 훨씬 더 강화되는 건데 이것을 상대국들이 다 받아줄 것이냐 여부죠. 이미 중국에서도 미국산 수수에 대해서 덤핑 판정 내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이런 무역 보복이라든가 무역 전쟁으로 갈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읽어야 된 금융투자자들이 읽어야 될 핵심은 뭐냐면 환입니다. 앞서도 잠깐 언급이 들었습니다만은 이것들이 정말로 전쟁으로 비화하느냐 아니면 어차피 트럼프 저렇게 한마디 하고 인기 끌고 땡이다 별거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느냐는 환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 한중일 딱 찍었어요. 중일 한 딱 찍었는데 그럼 가장 큰 규모의 대외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중국이니까 중국의 위안화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위안화가 달러 대비 강세냐 약세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흐름들의 진행 방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막 떠들고 막 얘기를 해도 미국 달러가 약세가 되면 국민들의 인기를 끌기 위한 정말 수사적인 표현이었구나. 그냥 뭐 방송용어로 적합하지 않습니다만 그냥 개뻥을 쳤구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만약에 위안화가 강세가 위안화가 약세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가 되어진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글로벌 무역 전쟁 비슷한 분위기가 나면 전체 분위기가 상당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체크는 환을 통해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 마지막으로 유가 흐름 좀 분석해보겠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가파르게 올랐다가 이달 들어서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오늘 반등을 줬는데요. 언제쯤 안정세로 접어들겠습니까? 네, 지금이 안정세가 아니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은 연간 기준으로의 밴드에서 상당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것은 그만큼 글로벌 경기가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OPEC의 감산이 효과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인데 첫 번째 체크해야 될 건 OPEC 감산은 어떻게 효과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보면 사우디 아람코 상장할 때까지는 OPEC의 감산은 잘 이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유가가 높아야 아람코가 높은 가격에 IPO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건 일단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럼 결국 뭐냐면 아람코가 상장하기 전까지 유가의 결정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는 미국이다. 미국의 쉘의 공급이 어떻게 될 것이냐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현재 가격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40달러 이상에서는 쉘이 계속해서 그 러그스를 증가시키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생산을 계속 증가시킬 것이다. 그래서 유가의 상승을 막는 가장 큰 요소는 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경기가 좋아서 올라가는 게 일반적으로 맞을 수 있습니다만 감산도 하고 있으니까 쉘의 공급 때문에 그렇게 증가할 수 있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게 유가에 대한 일반적인 전망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글로벌 시시각각은 신한금융투자 곽상준 부지점장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 시간이고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에 이재강 이사 전화로 연결해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평창 동계 올림픽이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설 연휴까지 겹치면서 국내 경제 회복에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결과를 좀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이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더군다나 이 설 연휴 기간 동안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평창 올림픽이 열리죠. 따라서 큰 국제적인 행사 그리고 우리나라 최대 명절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 시장이 급등락을 거듭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지난해부터 올 연초까지 이어졌던 상승장세가 이탈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해지고 있습니다. 자, 과연 이 설 연휴를 이용해서 설 특수도 나와는 예상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혹시 소비가 살아나면서 기업 경영이 또 회복되지 않을까
다시 말해서 기업의 매출이 증가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적으로는 특수 기대감이 상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평창 동계올림픽과 연계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이번 설 연휴는 소비 심리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군다나 정부가 추진했던 김영란법에 의해서 김영란법 중에서 농축수산물의 한도를 5만 원에서 2배죠 10만 원까지 상향 조정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군다나 이번 설 연휴와 올림픽을 앞둔 시점에서 국민적인 호응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번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그리고 올림픽 연결 나들목 통행료를 면제를 실시함으로써 이 또한 국민들한테 긍정적으로 다가드는 그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아우러지면서 2월 말까지 이달 말이죠. 강원도 지역 업체 600여 개가 참여하는 빅 코리아 그랜드 세일을 진행함으로써 이 또한 지갑을 연 국민들과 관광객들한테 지갑을 여는 역할을 톡톡히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 의견, 부정적인 의견도 많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 이미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1월 실업급여 신청자 수가 역대 최고치에 달하는 등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이 크게 저조한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 하나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 등이 투자 심리를 크게 위축시키는 제약 요인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이죠. 또한 평창올림픽 기간이 끝난 이후에 지금 평창올림픽은 남북 간의 대화 분위기가 이렇게 조성되고 있죠. 그래서 뭐 이번에 김정은의 여동생인 김혜정이 문재인 대통령을 초청하는 등 이런 화해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만 올림픽 이후까지 지속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일본이 적극적인 대북 제재를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효과는 일시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도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최근 그 여행객이 오히려 이 연휴 기간을 통해서 국내에서 소비를 하기보다는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해외 여행객 급증으로 여행 수지가 크게 악화되고 있다는 점 또한 부정적 의견으로 제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번 평창올림픽과 설 연휴 기간 과거보다는 소비 심리가 살아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요인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께서도 이런 점을 같이 분석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미국 자동차 회사인 제너럴 모터스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 GM의 철수설까지 들고 나오면서 우리 정부 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GM이 철수할 경우에 협력 업체까지 합치면 3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위협에 처하게 되는 건데요. 우리 정부의 선택을 어떨지,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전개가 될지 좀 봐주십시오. 네, 참 그렇지 않아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이제 우리나라야 또 하나의 큰 이슈가 대두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한국 제너럴 모터스가 GM이죠. 한국 GM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 하는 아주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GM 본사는 한국 정부에 지금 한국 GM이 여러 가지 재정적인 그리고 상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요청한 그런 모습을 지원을 요청했고요. 만약에 이것이 거절될 시에는 철수도 할 수 있다 하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만약에 한국 GM이 철수를 한다면 지금 한국 GM의 직접적인 고용을 하고 한국 GM의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16,000명 그리고 주변 계열사 협력업체까지 한다면 약 30여만 개 일자리가 날아갈 수도 있는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더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한국 GM의 주주 현황을 살펴보면요. GM이 76.96% 거의 77%까지 갖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17% 갖고 있죠. 그리고 상하이차가 6%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M이 거의 70, 80%, 80% 가까이 보유하고 있고요. 산업은행이 17%를 보유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은행에 추가 증자를 해달라는 거죠. 이미 GM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지금 2015년도만 보더라도 약 한 9,800억, 거의 1조 원 가까운, 2016년에는 6,300억, 그리고 작년에 한 6,000억 정도 지금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 4, 5년 동안 지속적인 연속 적자를 실현해 줌으로써 이 GM도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다 하는 거죠. 더군다나 GM이 요구하고 있는 그 요구안을 보면은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업은행에 증자를 요구하고 있는데 약 한 3조 원 정도, 3조 원 정도 증자를, 요구를 청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산업은행이, 지불해야 할 돈이 약 한 5,100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 GM이 요구하고 있는 요구안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거절할 경우에는 이런 감축, 그리고 대기업의 구조조정, 그리고 극단적으로는 한국철수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GM이 이것이 공영불로 붙일 가능성이 높다는 일부 의견이 지금 위축되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이 GM이 공영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우리 그 해외 공장 철수된 예가 있죠. 호주에서 호주 GM 공장이 폐쇄되고 철수가 됐는데 호주 정부 지원이 중단됐다 하는 이유와 함께 GM은 호주에서 공장을 철수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과연 우리나라 정부가 이 사태를 어떻게 해결할지 귀결이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정부의 어떤 이 구조조정 기업, 부실 기업 구조조정안을 보면은 다소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이 다소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정부의 부실 대책은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우조선해양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지원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지원을 했고요. 또 한진해운이 만약에 이게 그 지원이 안 될 경우에는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해양 국가의 위치가 크게 위축될지도 모른다 하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부는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지원을 거부한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여러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과연 이번에 한국 GM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가닥을 잡을지, 과연 그리고 한국 GM을 지원함으로써 이 부실 기업에 대해서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이런 근본적인 논란도 같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 한국 GM은 한국 정부의 정책 목표 방향을 가름할 수 있는 가름대가 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여러분들께서 꼭 체크할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먼저 시장에 영향을 미칠 국내 이슈를 분석해 드렸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가 반등했고 간밤 미국 증시가 상승 전환이 돼서 오늘 국내 증시를 기대하게 됩니다. 다만 연휴를 앞두고 어제여서 오늘도 거래량이 좀 줄겠구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연휴를 앞두고 갖고 있는 주식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 짜주십시오. 네, 지금 가장 제일 여러분이 궁금해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시 극단적으로 말한다면 설 연휴 이전에 주식을 팔고 넘어가야 되느냐, 연휴를 맞아야 되느냐, 아니면 오히려 이번 조정을 위해서 더 매수해야 되느냐, 이것에 갈림길이 놓여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증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계 증시도 양분된 모습이에요. 여기서 더 추가적으로 폭락할 것이다 하는 일부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반면에 아니다, 이미 시장은 바닥을 찍어서 지금이 오히려 매수 기회다 하는 이런 팽팽한 양분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느 쪽의 의견을 들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투자 수익이 극단적으로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 그 세계적인 헤지펀드죠. 브리지워터의 바프린스 CIO는 공동책임자는요. 이미 장은 끝났다 하는 전략을 세워놓고 있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글로벌 주식 투자 공동대표죠. 브라이언 레바인은 역시 극단적으로 장은 끝났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JP모건의 글로벌 증시 전문가 난다니 라마크 크리시아 신한 같은 경우에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오히려 지금 글로벌 증시라든지 지금 최근 겪고 있는 위험이 경기가 너무 좋아서 금리가 상승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반 경제적인 여건만 안정된다면 오히려 이것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언을 내놓고 있고요. 또 라가르드죠. IMF 총재. 아주 철렴입니다. 이 라가르드 IMF 총재도 지금이 오히려 주식은 매수의 적기다. 최근의 급락이 오히려 새로운 투자 기회가 될 수 있겠다는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도
지금 팽팽하게 양분론으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투자하시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는 전략, 그에 따라서 여러분 영향 크게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근데 그런 전략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어떻게 말씀드려서 운 좋게 설사 맞춘다 하더라도 그것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어요. 고점이다, 저점이다, 내일 올라갈 것이다, 오늘 빠질 것이다, 이것을 맞추려고 한다가는 여러분 오히려 수익보다는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다. 주식 투자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이라는 점을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투자 올바른 투자 전략은 뭐냐? 시장의 방향을 틀어서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하고 그때 변신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오리무중입니다. 과연 여기서 추가 상승을 할지 아니면 좀 더 반등 위에 추가 조정을 받을지 그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결론을 내드리기 앞서 제가 이번 주에 그리고 이달 말까지 꼭 체크해야 될 사항을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미국 시장을 여러분 체크하셔야 됩니다. 더군다나 국내 시장은 천수답 증시죠. 외국인 투자들이 매수해줘야지만 우리나라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안타깝지만. 자, 그래서 미국 시장을 꼭 체크하자. 자, 미국 시장 현재 반등면입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 우리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크게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지난주에 5% 이상 미국 시장이 급락한 다음에 최대의 반등폭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미국 시장의 급락은 전 세계 급락으로 이어졌던 원인이 미국 국채 시장의 금리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죠. 10년 미국 국채 시장이 지금 2.8%대인데 과연 3%대에 진입하느냐? 이 3%대에 진입하면 주식시장에는 악재를 적용할 가능성은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려서 국제시장이 3%대 진입하는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경제지표도 중요한 경제지표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설 연휴 기간 동안에 14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죠. 그리고 15일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수를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따라서 금리 인상의 여부와 속도가 조절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이달 말에 처음으로 페드의 의장이 된 파월 페드 의장의 연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3월 달이 또 중요해요. 3월 FOMC 회의 21일과 22일 이틀간 있죠. 이때까지 중요하다. 왜 제가 지금 2월도 아직 중순에 머물고 있는데 3월 달을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그렇다면 시장은 자, 살짝 언급드립니다. 다음 달 3월 FOMC 회의가 열릴 때까지는 혼돈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요 점 염두에 주시면서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을 미국 시장의 체크 포인트로 보시면서 자, 국내 시장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미 기존은 국내 시장 꺾였습니다. 냉정하게 볼 것은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급락하면서 이미 추세는 지난주 주초 지지난주 말에 꺾였죠. 자, 그렇다면 하락기로 접어든 증시에 따른 지금은 어때요? 반등 국면이라는 거죠. 급락에 따른 반등 국면이라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반등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반등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적어도 코스피 시장을 기준으로 2500선 근처까지는 와줘야 됩니다. 돌파하면 더 좋고요. 그 위에 결정을 다시 여러분에게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락 기조를 이미 된 상태에서 하락장에서 이 반등 면이기 때문에 반등 실적 부분 현금화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겁니다. 상승할 때는 그렇죠? 그래서 저거 지금은 주식과 현금 비중을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주식 비중이 50%를 넘어서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지금 장은 초보 투자자분들은 단기 매매에 대한 욕심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매매를 차지하면서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좀 여유롭게 지켜보는 그런 전략이 요구되고 있고 또 일부 공격적인 투자자분이라든지 단기 매매에 자신 있은 분들하면 어떡하냐. 종목을 엄선해서 들어가되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전략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결론입니다. 증시는요, 날마다 상승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대주라든지 공매도 제도가 있고, 그리고 인버스 투자가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개인 투자자들, 많은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저점에 서서 고점에 팔아서, 그렇죠? 상승해야지만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하락장에서는 손실을 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은 조금 더 여유롭게 지켜봐야 할, 지금은 매매를 해야 되는 시점이 아니라 한 발짝을 물러나서 여유롭게 지켜보는 여유로움의 투자 전략이 한참 더 요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설 연휴에 시장을, 주식시장을, 주식을 매도하고 넘어가야 되느냐, 주식을 더 사야 되느냐, 이런 극단적인 논란으로 양자택일을 할 것이 아니라 방향이 결정될 때까지 조금 더 지켜보는, 다만 한 가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은 과매도, 그렇죠? 하락장에서도 과매도 투매 구간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반등은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그 반등을 이용한 매매 전략과 투자 전략이 한층 더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경제 이슈 분석하고 구체적인 투자 조언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강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선재 트레이더의 선물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도 역시 선재 트레이더 화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저희 먼저 국내 선물 시장 투자 전략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볼게요. 네, 우선 어제 코스피 지수 반등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일봉상에서 보자면 저희가 추세 매도를 쭉 끌고 왔다가 그 다음에 이 구간부터는 지지력에서 눌린 매수 반등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선은 기본적으로 뭐 추세, 매수 추세를 또 추가적으로 추격을 하든지 하는 거는 좀 자제해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어제 우선은 307.80대는 간다. 그 다음에 312지수, 13지수까지 보겠다. 근데 이 윗구간은 굉장히 치기가 어려운 구간들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직 뭐 저항 지점들도 많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물량을 축소해야 될 단계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어제 눌림 매수에서 쭉 끌고 가서 이 구간까지 목표를 드렸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이 구간들이 지지가 되면서 추가적으로 오후에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은 307지수 중심 자리들은 지지가 될 거다, 이렇게 싸워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11지수부터 12지수 윗자리들은 추세 상단부 제약을 지속적으로 가질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추세 지지력들이 오늘 지켜주는지가 중요하고요. 좀 더 눌리더라도 307지수까지는 우선은 지지가 된다 생각을 하고 부합 혼조세 예상하고 싸울 생각입니다. 우선은 뭐 미국 지수도 윗구간에서 뭐 매수에 다시 매도로 돌려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저가를 깨고 나서 다시 재반등하는 아이들은 추세가 변화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미국 지수도 멈춰서 혼조세 양상 들 가정에 두고 있고요. 야간장 때 지속적으로 310지수 테스트가 있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윗구간들 여시고, 그 다음에 아랫구간들 310, 그 다음에 307지수까지 배수진을 치고 대응을 하시면 별 무리가 없는 그림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매수를 추격하거나 눌림이 없는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가면 좀 위험할 거고요. 부합 구간이다 인지를 하시고 그다음에 눌림 매수 전략에 단타 구간들이 유리하겠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선재 트레이더와 함께 국내외 선물시장 투자 전략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해외 선물시장 쪽도 봐주시죠. 네, 이제까지는 지속적으로 90지수가 잘 지켜주는지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제, 오늘, 지금 이 구간들 지속적으로 한 번, 두 번, 세 번, 세 번에서 네 번째 지지력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죠. 자, 해외 선물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달러 인덱스가 이 구간들 지지력들을 계속적으로 지켜낼 거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달러 인덱스 90지수를 이탈하는가, 혹은 지금 힙소 구간에서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가겠죠. 물론 고가는 크게 굉장히 강하게 돌파 시도를 해본 경험은 없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보합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앞으로 향방은 달러 인덱스 지속적으로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좀 복잡은 합니다. 하지만 시점 매매를 하기 때문에
지나온 차트들 보시고 추가적으로 보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눌린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매수 배팅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는 이 구간들 오차가 없이 반등을 했는데 유로 달러는 약간 오차가 생긴 그림들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간들 지지력에서 지속적으로 받아냈다는 거죠. 그리고 유로 달러는 추세가 매수 쪽으로 크게 살아있다 말씀을 드리고 지속적으로 어제 눌린 매수 배팅 그 다음에 오버하셔도 된다. 대신 오버하실 분들은 분할 하나 되게 하면 좀 마음이 편하겠다. 그래서 눌림 매수 관점 여전히 지속적으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예상 제왕들 1, 2, 3, 5, 0, 0 한마디로 이 윗구간들까지 지속적으로 열어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관점하고 같습니다. 어제도 윗구간들 추세 상단부들 그 다음에 아랫구간들 하단부들 지지력들 받아서 매수로 배팅하는 걸 드렸었고요. 오늘도 여전히 눌림에서 매수 가 유리하다. 여전히 뭐 지지력들과 저항들은 크게 어제와 다름없이 크게 제시를 해드린 상태고요. 실전 매매에서는 우리가 마중 나가야 되는 그림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구간들 매물대들을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들 유럽장 아시아 시장에서 눌리기 시작을 하면 아래 구간이다 배수진 치고 작은 눌림에서 추가적인 배팅들이 유효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추세는 지속적으로 계약수를 줄여서 유지하는 전략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다음에 크루드오일입니다. 자, 어제 크루드오일, 이 구간, 추세 지지력이 있었기 때문에 저 구간에서 눌림 매수 받아서 한 계약당 한 50만원에서 60만원 정도의 수익을 얻고 나서 다음번에는 59.80대부터 다시 재매수를 드렸습니다. 근데 굉장히 힘이 약해서 익절 잡고 청산을 추천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계셔서 새벽에는 힘이 약한 상태에서 추세를 못 넘어가는 것 같다. 그래서 다들 익절하고 주무시고 롱포는 크게 보실 분들만 대비를 하고 본다. 우선은 저희가 매도 추세를 크게 최고가 66달러부터 끌고 와서 그 다음에 61달러에서 대부분 정리를 했었죠. 그 다음에 매수에 눌림 매수 그 다음에 60달러 아래다가 평당가를 맞춰놓으면 별 무리 없을 거다. 그래서 어제 오전에 굉장히 큰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단기 스윙으로 매수를 다시 펼친 다음에 얘네들 힘이 약해서 마무리를 했다는 이야기죠. 한마디로 오늘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아래 구간들 깨지 않고 지지력을 받쳐내는지가 중요하겠죠. 물론 이 구간들 지지력들 굉장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하방 경직성이 그대로 놓여있기 때문에 지지력들 예상을 하고 싸워야 되겠죠. 여전히 오늘 오전에도 보합을 띌 거고요. 그 다음에 60.50대들 다시 안착하는지를 봐야 되겠죠. 한마디로 60.50부터 58.50대까지 위아래를 좀 여유있게 여시고 그 다음에 아시아 유럽장 보합 대응에 추가적인 자리들 시도할 수 있는지를 봐야 되겠다. 그래서 롱포는 아직 매수 관점을 그대로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세적으로도 얘네들 혼조세의 양세라서 윗구간을 돌파하는 건 보기 어려운 구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래 하단부들 강한 추세 저항은 위에서 무너졌지만 여전히 추세는 지키고 있는 싸움들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 빠지지 않는 이상 저희는 여전히 눌림 매수 보합을 보겠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이 구간들을 지켜주고 60달러 부근에서 배회하고 그 다음에 윗자리를 돌파하는지 보겠다. 이런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드입니다. 어제 얘네들이 뚫고 지나가면 이렇게 눌린 매수를 받아서 이 구간까지 먹으면 된다. 똑같이 사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매수로 마감을 하고 혼조 양세에서 부업을 보고 있는 단계입니다. 오늘 또 추세를 지킨다면 여전히 매수 쪽으로 시도를 해봐야 되겠지만 추격하는 건 자제하시고요. 눌린 매수에 단타 위주로 보시고 곧 연휴이기 때문에 좀 무리한 매매보다는 여유 있는 매매를 하시면 별 무리 없는 수익을 추가적으로 거둘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신세계 2시간 동안 생방송을 진행하기 때문에 서울경제 오셔서 또 궁금한 사항들 질문들을 해주시고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녁 방송에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선지 트레이더는 서울경제TV를 통해서 밤방송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 2부 시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 종목 상담 함께 도와드리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건당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지금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